오늘 아침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것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회개의 모습입니다. 또 나오미와 루시 그 기근을 피하여서 나오미가 예루살렘에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것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40절 말씀에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이 행위라는 단어는 그것이 습관과 계속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습관,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아야 된다라고 40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인식 못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재산 다 모아가지고 도망을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될 때까지는 그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거지가 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성함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돌이켜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인식이 거기에 미치게 되면 아, 이거야 정말로 얼마나 내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얼마나 이게 나의 삶의 믿음을 파괴하는 행위인가, 얼마나 이게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행위인가, 그런 인식이 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안희정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이렇게 미투에 가담한 그 비서 가 고백을 하면서 나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안희정 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어요. 근데 안희정 지사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그렇게 안 생각한 거예요. 본인은 그냥 장난삼아 재미로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 그 피해자에게는 그게 두려움이었고 명령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말 넘기가 어려운 그런 권력이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두 사람이 똑같은 행위를 놓고 한 사람은 피해라고 생각하고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일이고 내가 저항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우리는 합의에 의해서 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 이게 참 우리 자신들에게 깊이 새겨보아야 될 그런 교훈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장난삼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미떼가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개미떼에게 나는 장난인데 개미떼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심각한 천년 재난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정말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 내가 하고 있는 말 이런 것들이 제3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 눈에 다 좋은 일처럼 보이고 내 눈에 다 합당한 일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눈멀게 하는 것일까? 그게 가장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 교만과 편견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특별히 대의 명분이 있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서 좀 중재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요.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분들의 하는 얘기가 어떤 분이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얘기한다.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였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그분이 일찍 나가려고 일어서서 내가 대문까지 바래다 주면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저 얘기는 내가 꼭 저 사람에게 해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들보 얘기, 티끌 얘기가 서로 자기가 티끌이고 상대방이 들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정말 가장 깨닫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교만과 편견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교만, 상대방을 향한 교만, 편견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절대로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가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이나 행위도 내 입장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우리 자기를 잘 아는 노력이 판단 기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만과 편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판단 기준은 항상 누구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판단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단순한 구절 같은데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도 잘 모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의 그 습관과 내 삶에 지속되고 흐르고 있는 그런 삶들을 잘 조사를 해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돌이킴은 기도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손을 든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자들도 거룩한 손을 들어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이제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드는데 손만 들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기도는 사실은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고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 하더라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내 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 말 잘하는 것보다는 마음이다,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수사학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기도는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그 육체의 손을 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라는 것은 이게 바로 주된 의미는 회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회개를 수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악한 행위였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용납이 될 수 없는 그런 행위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였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돌이킴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잘못했다면 우리가 돌이킴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탕자처럼 하나님 제대로 제 정신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눈을 들어서 자기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 탕자는 자기가 있는 상황들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악인지, 얼마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행위들을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조사가 되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에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사이에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무관심이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기도 삶 가운데, 신앙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가끔씩 주님은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이 예레미야를 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앞에서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내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서 희망을 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 같은데,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데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48절부터 51절 사이에는 그 백성과 동일시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51절에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은 하고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또 모든 성읍의 여자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동족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멤버들 향해서, 또 우리 나라를 향해서, 선교사 사회를 향해서, 우리 한인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어떤 고통을 몸으로 느끼고 있을까? 이 나라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동일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것이 참 고통이라고 느낄 때에 우리가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 우리가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그저께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가지고 원래 그 저기 말씀은 창세기 39장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장면인데 그 결론을 그렇게 내려놨더라고요.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운 환경도 이렇게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위들을 잘 조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